오전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이 길의 모습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 의지를 가지고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이길 위에 그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복음의 자리로 들여오지 않는 것, 드리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끊어내면서 그는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 사도 바울은 전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되어진 것들을 사도 바울은 명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명령되어져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세 번이나 기도하고 세 번이나 구했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걸 치유해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명하는 이 주께 받은 명령들, 이 믿음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진 것들을 인간이 말하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므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눈의 질병으로 안질로 보는 자와 간질로 발작을 일으키는 그 장세로 보는 사람들로 갈려져 있습니다만은 안질로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의 질병으로서 공통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사탄의 사자를 사탄의 천사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탄에게 전해받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전하여진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탄으로 인해서 전해진 것, 사탄의 손길에 의해서 지내진 것들로 인하여서 누구를요? 사도 바울 자신을 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친다라고 하는 이 굴라피조라는 말은 주먹으로 계속 친다는 겁니다. 욕하고 학대한다는 겁니다. 한대 때리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친다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침을, 계속해서 맞음을 통하여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랑되어지고 내가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 자랑으로 내가 계속 살아갈 거라고 하는 이 모습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끔, 자만이 드러나지 않게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끔, 지 잘남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끔, 그것을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손길에 의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는 그 사탄의 치름이라는 겁니다. 그 유혹의 모습이 계속 찔러대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 맞음을 통하여서 그는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그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시험의 자리를 헤쳐나오셨듯이.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그 치임의 자리를 어디까지 가시던가요? 이 사탄의 그 계속되는 그것을 벗어나고픈 유혹의 자리가 계속될 때 끝까지 어디까지 가시던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 어떠한 일들을 예수께서 겪으셨느냐?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기에서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친다라고 할 때, 주먹으로 치고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친다라고 하는 이 콜라피저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지나시는 예수께서 계신 그 자리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자들이 한대 때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수의 그 복수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주먹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주먹질이라는 겁니다. 한대 맞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대만 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대요, 두 사람이 네 대요, 열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가격하는 그 주먹질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 매질만 당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인들의 손에서 예수께서 살리겠다고 예수께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이밀려가는 바로 그 죄인들, 그 예수로 인해 살아날 수 있는 예수로 인해 살아야 하는 예수가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손에 예수님은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는 무수한 주먹질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폭력을, 그 폭행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맞음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매맞음의 자리를 단순히 몽둥이로 맞고 채찍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 맞는 자리,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십자가로 향하셨던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맞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매맞는 길입니다. 절대 편하게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침을 뱉고, 욕을 먹고, 얻어터지고, 그것도 무수한 자들에게 그렇게 맞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 그도 그 찔림의 길을 계속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가 좌나 우로나 잘못 발걸음을 디디지 않기 위해서 이 찔림이 그에게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을 당할 때마다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가야 된다. 내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어져서 내가 전달받은 것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여서 전하여야 하는 이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감당할 몫이 큰 것이지, 내가 큰게 아니라고, 그게 큰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 큰 자가 되고, 나 역시 위대한 자가 되고, 나 역시 힘 있는 자가 되어져. 아니라고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려고 할 때마다, 찔린다고요.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성공에 눈이 멀려고 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내가 크게 잘 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찔림이 아니라,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1등하세요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멘이라고 답하죠. 그것도 얼굴 만연의 웃음을 지으면서 아멘이라고 답하죠. 아멘이라는 답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은 자가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그 생명이 걸린 바의 모습 그대로로 행한 자가 할수 있는 게 아멘이라는 답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셨듯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그 목숨을 걸어놓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목숨을 걸어놓으신 그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셨듯이 그 목숨이 걸려있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한 그 말을 한 자가 바로 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얼굴에 만연의 웃음을 띠면서 우리는 그래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 내게 이렇게 복 주신단다. 그래 걔 이렇게 나에게 부어 주신단다. 그래 우리는 아멘이야. 그게 사탄의 하수인인 겁니다. 정작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사탄이 찔러대고 있는 그 찔림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얼굴에 웃음이 만연한 것으로 우리는 느끼는 거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희열로. 그래서 그걸 또한 감사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똑똑히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은 그 찔림을 가지신 자들로서, 그 찔림을 느끼시는 자들로서 교만하지 않는 자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번더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나로 강하게. 나의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 안에서, 나의 약해져 있는 것들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나는 약한 자로 있어야 한다고, 나의 약함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나의 약함을 아시기에, 나의 약함이 거기에 있기에 예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내가 강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절대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부유하다는 것은 내게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려운 겁니다. 부자는 힘든 겁니다. 부자는 그 천국에, 그 구원에 소망을 두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기에. 내가 강하고, 내가 부유해서, 내가 할수 있고, 내가 다 가졌기에 그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발, 그 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어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는 휴대계의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먼저 너희가 이 에클레시아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이라고 할때이 주의라는 단어가 큐리아코스라는 단어로서 이 형용사 목적격으로 쓰여져 있는 큐리아콘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공동식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계속되는 거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이 주께 속한 것으로 너희들이 먹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 성찬의 모습은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성찬을 나누는 모습과 함께 이 애찬의 모습이 함께 초대교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사를 살펴보시면은 이 많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 먹음의 자리에서 그냥 그 나누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나눈 음식이 남았을 때에 함께 나눈 음식에 그 나눔을 가지고서 이 가난하고 이 빈궁한 자들이 그것을 싸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끔 그들이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 음식들을 그렇게 준비해서 서로가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 식사의 자리가 초대교회에는 마련이 되어져 있었고, 함께 나눔의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때 와서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는 나눔의 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돈의 개념이 아닌 그래서 이 성만찬이 제정되는 그 모습들의 연보의 정신이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왜? 먼저 갖다 먹으니까. 이 먹는 것에 탐욕을 부려서 먹는 것으로 배채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 네 배불리 먹을 그 집이 없어서 여기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에서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한때의 허기를 채우는 일, 한때의 이 끼니를 때우는 일의 의미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저희들 한국 교회에서도 저희들 항상 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점심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들 하시죠. 그런데 이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일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게 숙제가 되고 과업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는 예배의 시간까지 거스르는 예배의 시간은 불참하더라도 이 밥은 때워야 되는 이 밥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이 앞과 뒤가 바뀌어져 버린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휴대교회는 뭐 지금 저희들이 이 상황이 학원 안에서 드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취사를 할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이래서 뭐 지금 당장에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는 이 공동의 식사의 모습에 있어서 함께 참여할 때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나누는 자리로 함께 할 겁니다. 서로가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먹을 것을 함께 준비하는 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의 애찬의 자리로 항상 식사의 자리를 함께 갈 겁니다. 앞으로 그 우리의 모임의 자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교육할 것이고 제 휴대교회는 하나님이 흩어지라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으로서 제 목회는 흘러갈 겁니다. 함께 모이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식사. 그리고 그 식사의 문제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예배를 예배로 보지 않고 예배를 예배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모양새의 신앙의 형태는 가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은 또 도시락이 부담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왜? 이 복음 안에서 찾아가는
그 사랑 안에서 찾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먼저 갖다 먹는 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먼저 취한 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나 때문에 빈궁한 자, 배고픈 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가 누군가를 업신 여기고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 모습이 누구와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이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향해서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이후에는 바로 이 성만찬의 모습이 제정되어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연보의 정신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것, 나의 것으로, 내게 허락된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내어놓아 함께 나누는 것, 그 나눔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 내가 나의 가진 것을 비워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없어짐으로, 나의 가진 것이 사라짐으로, 내 소유의 모습이 부족하게 됨으로, 부족한 자의 모습이 채워지고, 부족한 자의 모습이 올라오고, 부족한 자와 함께 되어지는 것, 빈궁함이 채워지는 것, 나의 빈궁함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빈궁했던 자들의 모습이 채워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징계를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징계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이 만찬의 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도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만찬에 비롯되어져 있는 세세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가서 다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 징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이 존재하는 자리가 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나를 비워서, 나를 죽여서, 나를 버려서 내 이웃을 세우는, 내 이웃을 살리는, 내 이웃을 챙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하는 자리가 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규리아콘이 이제 두 번째 쓰여지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으니. 자, 요한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그리고 그 동참함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으로서 그는 드러내었는데, 그 드러냄의 모습으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 세상에는 죄인이 되어서 그들의 정죄함을 받아 유배된다고요. 그걸 자신의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그 형제들도 뭘 하라고요?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고요. 그 통치하심에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라고요. 그리고 설사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더라도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받아들이라고요.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에라고 할때 바로 이 주의라는 것이 큐리아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큐리아코스의 형용사 역격 큐리아케라는 단어로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 큐리아케라는 단어 속에는 이 주에게 속해져 있는 그 의미와 함께 첫 번째의 의미라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규리아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은 이 첫째 날에 첫 번째에 드려지는 황제에게 바쳐지는 황제에게 드려지는 그 헌금을 내는 날을 이첫 번째의 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들여왔을 때, 이 주의 날이라는 것, 바로 이 첫째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속해져 있는 그 바로 그첫 번째의 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요일을 주의 첫째 날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현대 시간의 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흘러가는 주의 시작의 개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저희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경에서 주일이라는 것을 지킬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의 의미를 두고 이 첫날을 이야기할 때 주의 날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성수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날을 예배 시간으로 예배의 자리로 구분하고 정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법이 되어져 버려서 옥죄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행해져야 되고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수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 빠지면 큰일 나는 그렇다고 그날을 쉽게 보고 예배를 쉽게 보고 예배를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슬이 되어서 옥죄고 있는 제가 앞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진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든 일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주어진 날, 인간에게 허락되어져서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날에 누가요?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인간은 뻥튀기해서 말씀을 만들었고 그리고 뻥튀기한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한 주문 빼버리고 답했다는 겁니다. 뻥튀기하고 싶은 것은 지가 뻥튀기하고 빼먹고 싶은 것은 지가 빼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죄악 범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더라고. 그래서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첫째 날은 바로 이 안식의 날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그한 시간에 특정되어져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만을 우리가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풀어진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지키면은 이 성도의 모든 의무가 다된 것이냐?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냐? 이 사람의 수준이 대단해지는 것이냐?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죄인의 자리로 내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라고. 그런데 수준이 높아져요. 내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내가 새벽 기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참석하니 내가 너보다 나은 신자야.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자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새벽 기도 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며칠 참석해서 상 받는 교인. 내가 이걸 다 나온 교인. 그런 교인의 급수를 자르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교인은 A급, 전 B급, 이 C급. 그런 족쇄를 채우는 게 예배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내가 죽을 자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같은 놈 때문에, 나 같은 자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첫째 날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되는 첫째 날인 겁니다. 그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죄인에서 벗어난 날, 그 죄의 자리에, 그 죄의 자리 굴레를 우리에게서 벗겨주신 그날, 그날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안식의 그날을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 단절되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우리의 첫째 날로 돌려놓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첫째 날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휴례교회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이 개념을 모든 날의 개념으로 여길 겁니다.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주일이요, 수요일도 주일이요. 그 어떤 날도 주일이 아닌 날이 없는 날로. 그래서 이 예배의 개념과 예배의 시간의 개념을 점점 확장시켜 나아갈 겁니다. 물론 모든 시간의 개념들이 이 주일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져서 휴무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추어져서 조금 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세상과 저희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된 걸로 말미암아 물론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 5일째 그 혜택을 많이 받겠죠. 휴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많은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설교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좋은 자리, 좋은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이었고 너무 뒤치다꺼리 하는 직종이었고 험한 직종이고 힘쓰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직종들에 계속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직종들의 일의 특성이 어떤 겁니까? 넘들 쉴때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일했던 그 사업장은 한 달에 두번 쉽니다. 한 달에 두번 쉰다는 얘기는 주일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일부러 찾아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 또한 그 휴일의 날짜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날 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되는, 그래서 또한 그날 일해야 되는,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평일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속에서 식당을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고, 식당 일이라는 게 그렇죠? 주일이라고 다 쉬지 않죠? 사회에서 약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수록, 어느 순간부턴가 교회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점점 멀리 떨어져 버리는, 소외되어져 버리는, 일요일도, 주일도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출근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는 아마 더 하겠죠. 혜택을 보는 자들은 그 기득권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혜택을 보겠지만,
그걸 못 보는 자들은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보기 위하여서 제 스스로 찾아가 본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또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을 여기면서 이 안식의 개념은, 이 안식을 누림의 개념은 어느 하루에 특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 창조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것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된 것들, 이 안식일은 그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한 날에, 한 시간에 얽매여지고 매여져서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부담을 느끼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죄책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휴대교회는 앞으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는 이한 날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누구나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열리어져 있는 교회.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 죄책에서 벗어나야 하는 모든 날이 안식일로 모든 날이 거룩히 하나님께 지켜질 수 있게끔 그렇다고 예배의 시간을 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러한 방종을 허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는 그에 맞는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권징이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예배를 방종의 모습으로 내가 취사 선택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권징으로 그를 다스려야겠지요. 그러나 그를 옥죄는 사슬로서 이날 한 시간의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틀린 거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첫째 날의 개념은 이 안식하신, 바로 그 일곱째 날에 그 안식하신, 그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으로 완성하신 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첫째 날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그 어떤 날도 우리는 죄책에 짓눌려 사는 날이 아니라 이 속에서 안식하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날이 성취되어져 있는 첫 번째의 날이 되어지는 것. 근데 우리가 이첫 번째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많은 교회들이 월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뭐 월삭 기도회, 뭐 월삭 헌금,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절기라든가,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성탄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의미를 새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절기로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로 만들어서는 뭘 하죠? 거기에 헌금을 갖다 붙이죠. 부활절 헌금을 하고 성탄 헌금을 하고 이미 그 절기의 모습은, 때와 시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제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는데 또 만들고 또 제물을 드리죠. 예, 그 날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지키는 것,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날에 특별하게 그 제목을 딴 헌금을 만들어내죠? 신년이 되면 신년의 헌금을 만들어내죠. 송구영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왜 거기다 갖다 붙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헌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내는 것. 부활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됐죠.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되새기면 됐죠. 그런데 그런 날에도 특별 헌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헌금의 모습이 잘못되어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헌금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헌금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쓰고자 하는 곳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한편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원하는 방법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건 인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옳게 쓰인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하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끔 움직이게 하는 데는 이 교회로 하나님의 연보가 들어와서 그 연보가 흘러나가게끔 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이나 조금 깨어졌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뭐한 달에 두 번이든 그때는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마시고 세상이든 어디든 원하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되어지면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서 드리는데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쓸수 있겠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헌금이라는 걸 드릴 때 헌금 봉투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가 연보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목적대로 쓸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집행되고 그 쓰임의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게끔 공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람의 모습이 어느 한쪽으로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어디든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 건강함을 위해서 성도가 개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더 부정적인 요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더 나음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방향으로 더 나쁜 사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와서 이 두루마리가 일곱 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라 그래서 이 책은 단수 한 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한 권의 책을 일곱 교회가 돌려보는 겁니다. 회람용이라는 겁니다. 여러 권에 걸쳐서 여러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 하나의 권, 하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주어진 겁니다. 말씀은 하나로 와서 하나로 전해지는 겁니다. 중구난방,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여기에 주신 바대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아 큰 음성으로 들려져 있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이 히브리어 카할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특수한 의미로서 이 쉬헬라어, 시나고겐과 에클레시아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시편 28장 5절과 에스겔 3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을 제외하고서는 이 히브리어 가할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시나고개는 이 모이는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여서 번역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에단은 회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회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 공동체여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특수한 의미로서 이 에다 역시 시나고겐으로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이 회당을 이야기할 때 회당만 남아있죠. 왜 회당만 남아있습니까? 이 가할과 에다의 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법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서는 이 유대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소로서 그저 그 틀이 남아져 있는, 그들의 형식상의 모양새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에 와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으로 가을을, 이 교회의 모습으로 에다의 모습을, 이 교회의 모습으로 에클레시아를, 이 교회의 모습으로 큐리아코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분리의 목적으로, 그 목적성이 이 분리의 관점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큐리아코스라는 단어는 연합의 본질로서, 그 본질이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 분리와 연합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그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도 관계가 되어져 있는, 떨래야 뗄수 없는 연합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단상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것에만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태워졌을 때그 향을 흠냥하시는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으로서 그것이 분리되어져 버리는,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예수의 것으로서, 주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분리된 모임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모임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과 어떤 것에 있어서도 연결되어져 있는, 함께 관계되어져 있는,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로서 이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유지되어지기를, 항상 끊임없이 그 가시의 찔림으로 느끼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